국내 증시 영향도 함께 체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PB의 염정팀장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오늘 시장 상승 하락 가운데 어떻게 출발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상승으로 전망을 합니다.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정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간밤에도 미국 증시를 나스닥 쪽에서 좀큰 폭으로 끌어올렸고요. 미국뿐 아니고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가 다시 반등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제외 리스크가 완화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국내 증시에서는 아직 외국인이나 기관이 적극적으로 들어오진 않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저점 매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도 어제 간밤에 이제 큰 폭으로 또 상승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또 이제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찾으면서 최근에 이제 급등락이 거듭됐던 불안정한 원자재 시장에서의 안정감이 또 증시에는 또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장단기 국채 금리 역전 현상 등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라든지 앞으로의 주식 시장에서의 어느 정도의 또 악재는 가져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은 또 상승에 좀 전망을 하고 있지만 또 어느 정도는 우리가 또 항상 그 박스권 내에서의 변동폭이 크다는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처럼 오늘은 일단 상승 출발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야간 선물도 0.8% 넘는 상승을 흐름을 보였고, 일단 MSCI 코리아 ETF도 2% 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더라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상승이 계속되느냐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전략으로는 어떻게 가져가 보면 되겠습니까? 네, 최근에 특별한 주도 섹터가 좀 사실은 부재하고 있습니다. 큰 섹터별 흐름이 순환매가 돼야 되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부분이 좀 약하다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전일에는 일단은 시총 상위 종목들이 어느 정도 좀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2차 전지 쪽에서의 좀큰 폭의 흐름이 좀 나타났습니다. 2차 전지 제장주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근에 지난주부터 해서 6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2차 전지 쪽에 대한 훈풍이 좀 불고 있고요. 2차 전지 충분히 좀 저점이다. 과대 낙폭 섹터다라고 좀 지목이 되면서 2차 전지 소재주단에서 ANF라든지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첨보 등에 대한 2차 전지 소재주단에서의 대장주의 움직임이 먼저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테슬라의 주가 회복이 가장 큰 몫을 했는데요. 관련된 종목들도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2차 전지 내에서의 이제 소재주 대장주에서 뭐 장비주라든지 다른 중소형주 소재주 쪽으로 순환매가 일어날 경우에는 2차 전지 섹터가 다시 한번 훈풍을 가져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테슬라의 주가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국내 완성차 업체에 대한 주가는 움직임이 없고요. 사실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 같은 경우에 한동안 조정 후 보합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완성차 업체들 쪽보다는요, 부품 관련주에 대한 반등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만두가 큰 폭으로 반등을 시도했고요. 최근에는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큰 종목, 한마디로 대형주의 흐름보다는 중소형주의 흐름이 좀더 강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조금은 안정이 됐다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항공주가 최근에 좀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뉴스에서도 보셨다시피 뭐 해외여행에 대한 예약률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이제 2분기 이제 곧 이제 4월인데요. 2분기 이후에 여객 수요가 만약에 증가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해외 노선이 가장 활발한 대한항공이라든지 그리고 동남아 쪽에 대한 LCC 노선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이제 주가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화장품 주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대형주의 움직임이 좀 둔화된 반면에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의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화장품 관련주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제 봉쇄령이라든지 경기 둔화에 대한 분위기로 인해서 중소형주의 움직임은 강한 반면에 대형주는 지금 한동안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요. 화장품 관련주 역시도 최근에 이제 흐름이 조금 끊겼었지만 클리오라든지 이츠 한불 그리고 코스맥스 같은 중소형주 종목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염정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